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 이름은 서현경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한국에서 8년째 살고 있는 탈북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북한에서는 어떤 성장 과정을 거치셨나요?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그냥 그렇게 자랐죠. 그냥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잡초 같은 삶이었어요. 저는 뽑아도 뽑아도 다시 자라나는 약간 강한 생활력을 가진 그런 성장 과정. 여기랑은 완전히 다르고 그냥 그 옛날 제가 딱 듣기로 한 7-80년대 그때 생활 양상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그냥 뭐 이런 콘크리트 바닥도 아니고 흙바닥에서 그냥 흙먼지 뒤집어 쓰면서 그냥 뛰어놀았고요, 친구들이랑. 그리고 저는 여자애들보다는 남자애들이랑 더 많이 놀았거든요, 진짜 어릴 때는. 그때 막 동네 오빠들 따라 나가가지고 그때 물고기 잡는 법도 그 오빠들한테 답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손으로 물고기도 잡고 같이 농구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도 까지고 좀 여러모로 개차반이었죠. 항상 저녁에 집에를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엄마 아빠가 야 현경아 이러면서 맨날 찾으러 다녔고, 그리고 찾으면은 너 일찍 들어오라 했지 하고 벽에 이러고 서있고 막 이러고 자랐어요. 저는 탈북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때가 저희 집안에 이제 그 사무역이죠. 이제 그 안 좋게 말하면 밀거래인데 밀수인데 생계수단이었어요. 저희가 그 집안이 밀수로 조금 번창한 집안이었는데 김정은이 딱 집권하면서 이제 그 다 막힌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아빠가 느끼기에는 진짜 완전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 라고 하시면서 몇 년을 진짜 엄청 고심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빠가 그냥 다 알아가지고 그냥 가자 라고 해서 그냥 좀 따라 나선 것밖에 없죠. 저는 그 연선을 다 막아버렸어요, 김정은이. 생계를 이제 유지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나오기 한 3년 전부터 아예 못했거든요. 3-4년 전부터. 그래서 뭐 오빠 그동안 이제 벌어둔 돈으로 이제 그 살았는데 뭐 그게 언제까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돈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앞으로는 진짜 미래가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다 들고 나온 거죠. 북한 비 엄청 오면은 그 잠기고 막 홍수도 나고 이럴 것 같거든요. 아,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우천기라고 이거 다 막아뒀거든요. 이거를 그냥 한국은 이렇게 되게 잘 되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북한은 뭐 잠기겠으면 잠기고 뭐 이런 규제를 해도 애초에 다 들어갈 사람들은 다 들어가기도 하고, 철조망 말고는 딱히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홍수 피해 막 이런 게 나면은 다 도와주잖아요. 국가에서 막 구호물자도 보내고. 거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죽겠으면 죽고 그냥. 그래서 진짜 한국이 살기 좋다고 제가 누누이 말하는 거죠. 어머나. 여긴 또 그런 건 있어요. 그 지금 걷기 괜찮잖아요. 지금 콘크리트라서. 북한은 맨 흙바닥이다 보니까 물 같은 게 빨리 흡수되긴 하는데 다 진흙바닥. 진흙된다?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신기한 게 북한은 이렇게 있고 꽃이 저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부터 꽃냄새가 맡아지거든요. 한국은 바로 옆에 있어도 꽃냄새가 안 나네요. 그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왜지? 똑같은 그건데, 종류인데. 여기 저기 공원 안쪽에 들어가시면 꽃밭이 있거든요. 근데 거긴 한가운데 들어가도 꽃향기가 안 나던데요? 북한은 그 정도 피었어요. 왜 꽃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야 되는데. 그리고 그 막 과일도 그렇고 다 거기보다 향기가 부족해요. 그 여기서 파는 이따만한 배 있잖아요. 그 배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그 북한 아니 왜 이렇게 약간 올레치기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냥 향기가 엄청 나요. 아무튼 사과도 그 사과 특유의 그 향이 진짜 강하고, 북한은 그 배도 진짜 맛있어요. 왜 여기는 왜 그런 맛이 안 나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약을 쳐서 그런가? 그런가? 저희가 너무 더워서 카페를 들어왔네요. 네, 진짜 너무 덥네요. 와. 오. 이거 좋아하시나요? 네, 이거 좋아해요. 아주 좋아. 서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느끼한 거? 느끼하고 달달한 거? 한국은 카페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렇죠. 커피를 즐기는 문화가 있는데 북한도 이런 비슷한 문화가 있나요? 커피라? 일단은 저는 거기 있을 때 커피를 먹어본 적이 커피 사탕밖에 없어요. 약간 뭐 아메리카노 이렇게 종류별로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그래서 처음에 카페 왔을 때 그 메뉴가 엄청 많잖아요.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은 막 카페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뭐 카페 라떼 카페 모카, 그래서 저게 뭐라 카노 막 이러면서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았지만 혹시 몰라요, 다른 분들은 카페 문화를 즐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사는 지역에는 카페가 없었어요. 아늑한 공간에서 이제 뭐 앉아서 뭐 일상 얘기를 나눈다?
없고요. 그냥 그 집 앞에, 동네 집 앞에 그 아줌마들이 그 밖에서 그냥 의자 이렇게 그 조그만한 개인용 의자 들고 다니거든요. 노가리 깔려고. 그래서 거기 딱 나오면 이제 남편이 어떻고 무슨 뭐 영희 엄마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집 앞에서. 뭐 약간 간식은 뭐 해바라기 씨 같은 거 까먹으면서 아니면 잣을 그 잣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깨서 먹으면서 약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카페 상상도 할 수 없죠. 저기 앉을까요? 아 네 저기 앉아. 저기가 예전에 저 갓 성인 되자마자 친구들이랑 이제 저기서 막 술 마시고 막 그랬었거든요. 편의점에서 이제 술 사다가 저기서 이제 과자랑 같이 까먹고 그러는 거죠. 얘기하기 딱 좋아요 여기. 여름에 이제 또 시원하게 마실 수도 있고. 오 위에 진짜 이쁘게 생겼다 이 흰색. 맘맘맘. 그러면 탈북 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는 이제 뭐 다른 분들 보면은 막 약간 강을 건넜다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저희는 강은 안 건넜고 마찬가지로 겨울이 오긴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다 산길로 왔어요. 이제 북한에서 좀 올라가면은 이제 그 중국이랑 맞닿아 있는 곳 중에 강은 없고 그냥 산으로만 된 산을 타가지고 이제 중국 국경까지 도착해서도 그냥 저희 산길을 쭉 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브로커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조금 지내면서 이제 그 한국에 어머니가 먼저 와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딱 전화해가지고 엄마 우리 지금 중국이다 이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엄마는 아무 언질도 안 하고 떠났거든요. 근데 진짜 중국까지 가는 게 진짜 어려워가지고 중국까지 가면은 일단 성공 확률이 80% 정도 되거든요. 그때 당시 북한에서 중국 넘는 게 진짜 어려운 거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쉬워요. 그나마 이건 저희 생각입니다. 그 객관적인 그 통계 자료가 있는 건 아니에요. 현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현재는 진짜 불가능하죠 거의. 그리고 중국이랑 약간 그 공안이랑 이런 협업을 해가지고 더 빡셀 거예요 지금은. 거기까지 갔다고 해서 그렇게 안전한 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사실. 근데 일단은 북한에 있을 때보다야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때 한국 대사관이랑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중국에 왔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브로커랑 같이 그 중국이 좀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국의 땅덩어리가 되게 큰데 저희가 그 도착해서 조금 연락을 했던 곳이 장백 쪽이었거든요. 그 위쪽? 이제 거기서 그 기차를 타고 쭉 아래쪽으로 내려갔어요. 기차? 아니 이제 택시를 타고 쭉 가서 그 심양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묵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브로커가 호텔을 잡아줘가지고 되게 좋은 호텔이었어요 거기가. 그래서 그 호텔에서 처음 비데라는 것도 써봤고 샤워기도 거기서 처음 써봤고 되게 좋았어요 저는. 거기서 한 며칠을 지내다가 그 중국 현지에서 살던 언니들이 있었어요. 북한 탈북했는데 그 한국으로 못 가고 이제 거기에 팔려갔던 언니들. 그 언니들이랑 이제 합류를 해서 거기서 기차를 타고 그 라오스랑 맞닿아 있는 그 중국 쿤밍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기차를 타고 심양에서 쿤밍까지 기차를 타고 기차여행을 했어요. 네, 거기서도 약간 조금 아찔했죠. 거기 약간 티켓 확인하면서 약간 신분증도 같이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 중국에서 살던 언니들이 어떻게 잘 해가지고 아무튼 모면하긴 했거든요. 거기서도 진짜 저랑 동생이랑 손 꼭 잡고 우리를 다 잡혀가는 거 아니라 발발 떨면서 진짜 그러고 있어요. 아, 그 기차칸에 저희 말고도 한 명 그 중국분 한 분 계셨는데 저희가 계속 북한말 하니까 중국 사람이 아니라는 건 확실히 알았나 봐요. 근데 약간 다행히도 그 열차표 검사할 때 별 말 안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그 열차원한테 쟤네 좀 수상해 라고 했으면 우리 이제 끌려 내려가지고 뭐 못 왔죠. 암튼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쿤밍 딱 도착해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라오스 국경을 또 산을 올라서 산을 건넜어요. 또 라오스가 중국, 라오스, 태국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중국에서 라오스 국경 산으로 건넜고 이제 또 여기서 라오스에서 이제 배를 타고 태국으로 건너갔죠. 이제 태국에 가면은 그냥 이미 그 안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태국은 한국이랑 약간 사이가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 가면은 그냥 무조건 한국 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태국 아무 경찰서나 가가지고 그냥 그 브로커가 그러는 거예요. 너 북한에서 왔다고 말해라. 그럼 저 사람들이 그 한국 가는 거기까지 안내해 줄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이제 와서 어떡해. 그래서 거기서 이제 히치하이킹하고 헤이 해가지고 근데 언어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그 영어 좀 쓰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폴리스 해가지고 경찰서 딱 가가지고 이제 우리 노스코리아 해가지고 우리
데려다 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갔던 곳이 처음 태국 땅을 밟았던 그 곳이 쪽 약간 변방 쪽이었어요. 조금 시골 쪽. 그래서 이제 그 경찰 그 약간 파출소 같은 데를 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니까 오케이 하면서 다 연락을 취해주더라고요. 이게 어떤 시스템이 어떠냐면은 이제 그 경찰서에 이게 신고가 됐잖아요. 우리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국제수용소라는 곳이 그 방콕에 있어요. 그 태국 수도에. 거기에 이제 온갖 지역에서 온 사람들 모아뒀다가 이제 뭐 미국 갈 사람은 미국으로 보내주고 한국 갈 사람은 한국으로 보내주고 이런 시스템인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요 조그마한 요 파출소에 한 7일 동안 있다가 절차를 밟는데 뭐 7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밥도 저희가 돈 주면은 경찰관 그분들이 다 사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더러는 당신 가죠 이러면서 약간 팁도 주고 막. 여기서 거의 한 달이 있었어요. 28일 동안 대형 수용소에서, 국제 수용소에서. 그리고 거기 있는 동안 어린애들은 또 학교도 보내주더라고요. 그 안에 학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아무튼 북한이 아닌 곳은 다 좋구나 이러면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28일을 거기서 지내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 영사관에서 국정원 분들이 그 나오셔가지고 한국 그 다 명단이 있거든요. 딱 부르면서 나오세요. 이제 약간 갑시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날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을 했답니다. 북한에서 이제 그 북한 산을 건널 때 되게 진짜 너무 떨리는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막 최근에 탈주봤다고 했잖아요. 되게 비슷했어요. 그 영화랑. 그 저희도 철조망을 이렇게 벌리고 아무튼 건넜는데 그 철조망 북한 쪽 철조망 건너기 전에 그 이렇게 이런 걸 파두고 구덩이 파두고 거기서 경비대원 1호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저희가 살금살금 가다가 여기서 한 거리가 어느 정도 됐냐면은 제가 앉은 곳에서 저 기둥 거리 있잖아요. 약간 10m 남짓한 거리에서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때 저희가 딱 그 건너던 그 시간대가 새벽 2시인가? 그때라서 약간 제일 깊이 골아떨어질 시간. 그때였거든요. 그리고 약간 밤하늘에 그 달이 이따만한 게 떠 있었어요. 보름달. 보름달이라서 약간 불 안 켜도 이게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진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달까지 안 보이고 막 어두웠으면은 분명 이대로 가다 이 방향에 있었는데 진행 방향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가다가 들켰을 확률이 그냥 높겠죠. 아빠가 제일 선두에 서고 제가 그 뒤에 섰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아빠가 정지하라고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쉿 하면서 약간 저 앞에 사람이 있다고 해서 딱 보니까 저 거리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떡하냐 약간 뇌정지가 된 거죠. 왜냐면은 여기에는 사람이 있지 저쪽 약간 좀 나무가 좀 많긴 했는데 아무튼 저 이쯤 되는 거리에 커다란 경비대 그 초소가 있었어요. 본 기지 같은 느낌? 커다란 막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이 그 교대하려고 전지불 비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러니까 돌아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철조망 사람이 나오고 있으니까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철조망을 딱 벌리려고 했는데 그 기둥에 방울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맥주캔 아시죠? 그 맥주캔 그 밑둥 딱 자르고 그 가운데도 구멍 뚫어가지고 이런 걸 뭘 넣어두니까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옷으로 그거 감싸고 이제 아빠가 벌리고 짐을 다 넣고 이제 사람들 다 가고 진짜 엄청 아찔했어요. 그리고 이제 철조망을 딱 이게 건너니까 북한 철조망이랑 중국 철조망까지 뭐 거리가 한 10m, 20m 그 정도 있는데 그 사이에 고운 모래를 싹 깔아둔 거예요. 북한에서 이렇게 그 정도로 고운 모래를 얻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발자국 나면 따라가려고 그걸 이렇게 다 깔아둔 거예요. 그 국경지대에다가.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이런 모래가 있나 이랬는데 보지 말고 빨리 가라고 아빠가 빨리 가라 해가지고 딱 갔죠. 중국 철조망까지. 근데 북한 철조망 되게 촘촘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좀 널널하더라고요. 그래서 별 고생 없이 거긴 또 넘었어요. 근데 북한 철조망 넘을 때 그 우리 북한에서 그 같이 오던 언니가 또 있었는데 그 겨울에 이렇게 두껍게 입었으니까 밑으로 빠져나오는데 바지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냥 안 빠지잖아요. 그냥 그대로 벗어버리고 그냥 벗어버린 채로 그냥 왔어요. 너무 급해가지고 사람이 막 나오지 앞엔 자고 있지 막. 탈북하셨을 때 짐을 챙겨오셨다고. 아이 뭐 약간 이런 가방에다가 약간 이것보다 훨씬 크죠? 한 이만 했던 것 같아요. 그땐 제가 몸집이 좀 작았어가지고 그렇게 느꼈나? 아무튼 이런 가방에다가 이제 저희는 그때 어렸으니까 좀 그나마 가벼운 걸로 넣었어요. 약간 그 이불이랑 그리고 그 약간 고열량 식품 같은 거. 건너는 동안 뭐 먹긴 해야 되잖아요. 쫄쫄 굶을 순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약간 막 쌀이랑 그 버너 있잖아요. 버너. 그거랑 그리고 뭐 물, 김치, 담요 그런 걸 챙겨왔었거든요. 되게 뭐 많이 챙겼죠.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챙겼던 게 휴대폰.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때 그 폰을
산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걸 버리고 가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것도 챙겼었어. 네, 핸드폰. 북한 핸드폰. 근데 그거는 국정원에서 이제 회수를 해가셔가지고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그때 당시에 그 폰에다가 저희 그 탈북하면서 야영하면서 그 밥 먹고 뭐 그런 것도 다 찍었거든요. 그런 파일이 있는 폰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 뭐 다른 친구들이랑 뭐 문자 메시지 한 내역도 있었고 그리고 뭐 사진도 찍었었고 뭐 그런 폰이었는데 아무튼 그거는 국정원에서 가져가셨고요. 이런 터치식은 아니고 약간 꾹꾹 버튼 있잖아요, 버튼. 위에 화면이 이렇게 있고 밑에 버튼이 그런 폰이었어요. 버튼식. 네. 탈북 당시에 인천공항에서 멋진 사람들을 봤다고. 네. 되게 그 약간 그 영화 뭐였죠? 킹스맨. 되게 멋지잖아요. 약간 정장 쫙 빼입고 약간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시커멓게. 근데 처음에는 그냥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에 갑자기 약간 떡떡 그렇게 시커먼 분들이 이렇게 말해도 되나? 죄송해요. 아무튼 시커먼 분들이 이렇게 막 좀 웃는 인상도 아니었고 그냥 이탈하지 마시고 대열에 합석 버스로 오르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처음엔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신체 검사 다 끝나고 그 저희 커다란 병원 가서 신체 검사부터 했거든요. 그거 다 끝나고 이제 그 국정원으로 입소해서 지내면서 이제 조사받는 기간에 조금 친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착한 분들이었네. 그 저는 어느 정도로 생각했냐면은 처음에는 약간 그 북한에 있는 그 보위부 그 정도 약간 무서운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가 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무서워질 일은 없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놓았죠, 그때는.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막 양복 빼입고 양복이라 하거든요, 정장을. 양복 입고 막 그 정도로 약간 그 북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선크림 이런 걸 안 바르기 때문에 얼굴이 다 까매요. 근데 여기 분들 다 훤칠하신 거예요. 아무튼 좀 때깔도 곱겠다. 아무튼 처음엔 무서웠어요. 애기니까 게다가 그렇게 각 잡은 옷은 약간 좀 권위가 있거나 약간 그런 사람들만 입을 수 있으니까 나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공항에서 내려서 기분이 어땠어요? 처음에 일단은 그때가 저희가 들어올 때 11월이었거든요. 겨울이잖아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부터 한국은 대표죠. 남한은 남조선은 따뜻하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태국 수용소에 있을 때도 같이 있던 그 아줌마랑 언니들이 한국은 따뜻하대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나라구나. 그래서 저 진짜 맨투맨 한 장 입고 나왔거든요, 거기서. 근데 너무 추운 거예요, 버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래서 따뜻하다며 이게 첫 기억이었고 그리고 이제 활주로에 비행기가 쫙 늘어진 게 약간 좀 웅장하게 더 갔던 것 같아요. 전에 예전에 본 적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그 비행기 타면서 이게 혹시 추락하면 어떡하냐 발발 떨면서 왔거든요. 근데 무사히 도착했다는 게 커다란 안도감이 들었고 이제 드디어 한국이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긴장이 싹 풀리기도 전에 이제 약간 또 버스에 타가지고 좀 긴장하긴 했지만 아무튼 약간 좀 안전하다는 생각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북한에서 따라올 일은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약간의 안도감이 있었고 공항에 불이 쫙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커다란 인천공항이 좀 커요 거기가. 거기가 하나도 불 꺼진 데가 없이 다 화나니까 아니 여기는 전기가 남아도나 이런 생각도 그때 당시 들었었고요. 그러면 현재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현재 대학 다니다가 2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지금은 휴학 중이거든요. 휴학을 하면서 일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인터넷 방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공부도 조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조금 바쁘네요. 저 학교 다닐 때부터 바쁜 것 같아요. 방송도 몇 번 나가셨더라고요. 방송국이요? 처음에 너무 떨렸어요. 그 처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아직까지 저는 약간 철이 좀 없는 것 같은데 방송국 가면 연예인 볼 수 있나?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설레가지고 막 갔었는데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아니 한 분은 아니었지만 그 채널 A는 가끔 봤으니까 할머니랑 아빠가 많이 보시거든요 그걸. 그래서 저도 많이 봤지만 이제 그 김종민님 그분은 제가 약간 TV에서 많이 보시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는데 딱 거리가 그 원탁 이런 테이블에 앉았는데 여기서 딱 요걸에서 딱 보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약간 처음에는 계속 이렇게 쳐다봤었어요 저. 그 다음 편집돼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실물 확실히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예전에 제가 그 채널 A 이만감 말고 이제 그 모란봉 클럽에 나간 적 있는데 그때는 이제 촬영할 때 그 시야에 그 스태프분들이 다 보였었거든요 앞에. 그래서 조금 완전 떨렸었어요. 왜냐면 촬영 장비도 다 보이고 사람 많은 것도 다 보이고 이러니까 조금 떨렸었는데 채널 A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찍었어요.
아, 시선이. 네, 시선이 그분 촬영 장비가 안 보이고 이제 스태프분들이 안 보이니까 약간 좀 편했어요, 저는. 한국 대학교는 어땠어요? 자유로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북한은 대학 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복 입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그러고 다니거든요. 유니폼이 있어요, 그 대학에도.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고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고 동아리도 많고 내가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뭐 공부하면서 동시에 알바도 할 수 있고 성적은 뭐 챙기고 싶으면 알아서 챙겨라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런 게 좋아요. 네, 여러분 오늘 제 얘기 재밌게 봐주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저의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또 가져주시더라고요.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플랫폼은 치지직이라는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채널명은 서형경으로 네, 궁금하시면은 놀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